그래도 잠깐만 영지를 지금 가서 잡으면서 원정을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아니, 이런 데 싸움이 없어요? 잠깐만, 땅이 굉장히 많으시는데? 분당 가명이 아직 두 개까지 안 풀렸죠? 안 풀렸는데, 이런, 와, 이 정도야? 중요한 거는 지금 땅입니다. 원정을 굉장히 지금 잘 풀어 나가시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인데 지금 쟁이 없다는 얘기죠, 그죠? 동성님이 선우시고, 지금 가맹이 거대뱀. 좀 하나만 지금 가맹이 됐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어이구, 2등분도 거대뱀. 이러니까 이제 땅이. 심창님 여기 계시네요. 심창님 선우, 어이구. 거대뱀이 지금 1등, 2등, 6등. 아니, 거대뱀 선우가 1등, 2등, 6등, 7등. 어이구, 잠깐만요. 아까 제우스님. 제우스님도 거대뱀이시고. 9등. 자, 땅이 많은 이유가 있죠? 10등 안에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이 있어요. 그죠? 아기곰과 최종 대결을 할 예정, 어이고, 아기곰 분들도 지금 3등, 4등. 참, 이런 거는 서로 선의의 경쟁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서로 이렇게 통창으로 욕 같은 거안 하고, 서로 그냥 힘싸움.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아니, 오늘 화요일 아니에요? 아니, 화요일인데 벌써 4만 2천 점을 하셨어. 아니, 확실히 이제 딜이 세니까 그만큼 많이 먹죠, 저거를. 이번 시즌이 지금 15일날 끝납니다, 그죠? 와, 이번에 아예 그냥, 아예 풀세팅 해버렸네. 성급만 안 했지. 이거 만약에 성급까지 생각을 하시면은 약간은 많이 남을 것 같아요, 그죠? 영의 조각이 좀 많이 남을 것 같아. 그래서 이거 만약에 아싸리 나는 올 분홍, 올 삼성을 할 거다. 뭐 그러실 분들은 그냥 품성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성령 먼저 하고, 요렇게 하는 게 제일 낫죠, 그죠? 근데 이거 더 이상 안 하실 거죠? 뭐 재단하면서도 먹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좀 남으니까. 어휴, 오랜만에 이런 거 보네요. 자, 이렇게 과금하시는 분들은 굳이 주황색을 찰 필요가 없죠. 그죠? 이렇게 뭐 성급도 많이 하고, 분홍색도 다할수 있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한번 보죠. 어이구, 다섯 마리 다 하셨고, 저게 뭐냐, 손절소환 카드를 네 개를 일단 드신 거고, 일단 하나를 더 갖고 계시고. 참, 이게 참 애매해요, 손절소환 카드가. 어이구. 그쵸, 뭐저 정도 과금을 하면, 성함을 진짜 많이 먹겠죠, 그죠? 재캐릭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캐평을 막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요런 게난 너무 아까운 거야. 이제 의지랑 우표를 성급을 하면은 난 이게 좀 그렇잖아요, 그죠? 피해 재단을 그만큼 많이 질렀다는 얘기잖아. 요즘 제가 오래됐어요, 피해 재단 하지 말라고 많이 홍보 중입니다. 그냥 신병 하나까지만, 하나씩만. 근데 또 이게 또 제가 또 과금러의 마음을 조금 이해를 할수 있는 게 뭐냐면, 또 이제 뭐 피해 재단 400% 막500% 되면은 또 이게 손이 근질되시거든요. 근질되셔가지고 이렇게 되신 것 같아요. 자, 본섭 캐로 들어왔습니다. 마동석님 캐리 1668서. 자, 오늘은 캐릭 탐방을 한번 해볼게요. 자, 389억, 390억, 390억. 연맹은 가문의 영과 마동석님, 마동팔님, 마동수님, 마동구님 1, 2, 3, 4등 격차가 확실히. 근데 이럴 경우는 사실 우리 통합돼 있잖아요. 동성님만 약간 전투력을 좀 빼면 또 이거를 또 잘 이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조금 귀찮은 작업이긴 하죠. 근데 아이고, 마동훈님, 김정남, 아이고, 김정남님, 마동별님, 동성님이 지금 390억이죠, 그죠? 390억에 통합 서버 1등, 원정도 1등이시고, 5등까지 그러면은 1등이 동성님 390억, 2등이, 2, 3등이 레드님, 테크님, 명호님, 200억대, 그 다음에 이제 4등, 5등이, 블랙호크님, 강철님, 170억대. 요렇게 이제 상위, 탑5인데,
지금 2등에 거의 전투력이 두 배란 말이죠. 자, 10성, 9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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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성, 8성, 7성, 7성. 아, 요게 아직 안 풀린 거고. 아이고, 5성. 페어스 5성. 9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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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성, 9성, 9성, 8성. 그러니까 제가 이것만 보면 사실 좀 마음이 아프긴 해요. 신병 부분만 보면 좀 마음이 아파. 근데 뭐 이게 안 봐도 엄청 쓰신 것 같죠? 보물찾기. 3만점. 자, 지금 어디까지 나왔죠? 성은 보물찾기. 하하. 성은 보물찾기 다음에 완령 보물찾기가 나와요. 성운이 뭐 만땅일 것 같아요. 안 봐도. 예. 쌍 5급이고. 만땅이시고. 그럼 이제 성은 보물찾기 이전 거는 당연히 안 하실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보물 점수가 3만 점이 있어요. 보물 점수를 어쩔 수 없이 다 쓰긴 써야 돼요. 다음 보물찾기에서. 왜냐면은 저기 아까 유원석이라고 있죠? 다음 만령 보물 찾기 때 유원석이 나옵니다. 뭐 동성님은 만령 보물 찾기에 나왔던 유원석이 그 다음 초월 보물 찾기에도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게 의미가 없는 거야. 아니 물론 조금은 해야 돼요. 왜냐면은 동성님 같은 경우는 만령석이라는 거를 먹어가지고 지금 21급짜리 반지 팔찌를 25급으로 만드실 거잖아요. 이건 뭐안 봐도 비디오인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은 일단은 보물 점수로 만령석을 사는 게더 이득인 것 같아요. 다음 만령 보물 찾기가 나오면 보물 찾기 점수로 만령석을 다 사요, 그냥. 그러고서 이제 뽑기 조금 하다가 만령석이 풀이 됐을 때 유원석은 냅두고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다음 초월 보물까지. 만령 보물 찾기에서 유원석을 다 만땅 채워버리면 초월 보물 찾기에서 하다가 유원석이 나오면 그걸 또 버려야 돼. 이런 경우가 생기니까 무조건 반지 팔찌부터 맞추시고 기다렸다가 초월 보물찾기를 가라. 요게 이제 첫 번째. 만령 보물찾기에서 나오는 신병이 벽소인데, 그 다음에도 벽소예요. 초월도 벽소, 만령도 벽소. 참 웃기죠? 근데 이제 과금을 많이 하시는 분. 동성님 같은 경우는 어쨌든 벽소를 바로 성급하지 마시고 활성화하지 마시고 모았다가 조금 어느 정도 모이면은 그때 이제 활성화하고 성급하는 게 이제 좋겠죠. 병주님 어서 오세요. 아이고, 탈것이 나서 뭐 느껴지시죠? 저기 이제 과금을 진짜 많이 했다는 거. 어허. 4급, 4급, 3급. 요게 이제 하나만 그냥 계속 올리셨던 거야. 대맞죠? 요것도 이제 해보니까 일단은 골고루 하시는 게 좋은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전체 올분홍, 전체 올분홍 1급, 전체 올분홍 2급. 요런 식으로 하는 게 전투력별로 좀더 이득은 맞더라고요. 보석은 이제, 어이구. 자, 여기가 1668섭이에요. 1668섭. 굿섭이 아닙니다. 절대 굿섭이 아니에요. 자, 당연히 어이고, 헬라 이거도, 피닉스 헬라 이거, 콜드드라고, 내종 마룡, 뭐 황실 그리핀, 바람의 영주. 뭐 이렇게 계속 있습니다. 그죠? 종말 로봇, 골든 드래곤, 라프텔, 기적의 용, 럭키 드래곤, 다크라이오, 블루 라이온, 레드 드래곤, 타임슬립, 마물질, 디크라울러, 프로즌 드래곤과 상궁각성, 폭염 드래곤, 크로노스, 대전투 엠퍼러, 디아마이어, 디크린승, 쿠살전함, 남해용왕, 세이디오라. 자, 이번 것도 뭐다 드셨고, 저번 것도 다 드셨고, 저저번 것도 다 드셨고, 저저번, 저저저저. 네. 룬, 아, 요게 이제 99성이라고. 제가 이거를 좀 말렸어야 되는데.
요거는 제가 말렸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앞으로 뭐 계속 한정본을 나오면서 신상 날개도 나오고 신상 아이콘도 나오는데 또 안 지를 수도 없고. 근데 또 이게 또 못 참죠. 그죠? 이게 분명히 영주 이벤트 때 아마 이렇게 만드셨던 것 같아요. 맞죠? 일단은 99성을 찍어버리셨습니다. 와우. 자, 이것도 뭐, 예, 뭐 넘어갈게요. 뭐 12급, 올 12급에. 하나가 또 11급이 하나 남습니다. 요걸 제가 조금 빼오고 싶어요. 제가 이거를 좀 가져오고 싶습니다. 자, 이것도 뭐, 그러니까 제 방송 좀 보신 거 맞죠? 요런 거 세팅 뭐 거의 뭐 정석이죠. 정석 세팅이죠, 이 정도면. 잠깐만. 뭐야 이거?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2. 얘가 플러스 5거든요? 나 이거 플러스 5는, 아, 이게 사실, 와, 이게 회심저항 0.11%, 회심, 피해추가 0.11%. 회심저항이랑 피추가 같이 붙은 이 저건데, 나 이거 하나만 빼볼게요. 4억이죠. 이건 뭐, 암염에서 40억은 좀 오바고. 어쨌든, 야, 나 5성은 처음 봐요. 넘어가려다가, 잠깐, 클릭해서 봤어요. 자, 일단은 수곡. 자, 이것도 이러면은, 나머지 승급 진화성을 다 각성에 7형에다 박았단 얘기입니다. 그죠? 그렇죠. 17레벨. 17레벨. 자, 이거 방송에서 얘기한 거 들으신 거죠? 지금 보니까 제가 원하는 스타일이에요, 이게. 제가 맨날 얘기하는 스타일이고. 뭐, 금색이 하나 있지만, 금색까지 가도 상관은 없지만, 금색까지 가는데 걸리는 그, 저게 많이 들어간다. 장비 있죠. 수옥 장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차라리 분홍색까지 일단 마치고 나머지를 먼저 각성을 먼저 하고 이렇게 분비하라고 제가 좀 얘기를 좀 많이 드리거든요. 적어도 분홍색까지도 전투력이 괜찮아요. 진화도. 근데 이제 금색 가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니까 이 정도 템을 갖고 있으면 금색이 막 한 4개, 5개 막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많이 이제 약간은 전투력 별로 손해란 얘기죠. 그럴 시간에 이제 7형 각성을 한 거예요. 좀 보세요. 17레벨까지 다 마친 거야. 지금 4티어까지. 굉장히 제가 봤을 땐 굉장히 이상적인 수옥 세팅이에요. 진짜로. 요렇게 하시면 돼요. 자, 어이구. 2급, 5급. 걔는. 자. 2급, 5급? 하나가 비었죠. 요거를 일단은 분배를 한번 해볼게요. 분배. 자, 해제. 해제. 해체 되죠? 해체가 돼요. 해체가 필요하죠, 이거. 판결의 검은 1급부터 2급, 3급까지 1급 이상 넣을 수 있어요. 재해 둔기는 2급 이상 넣을 수 있고, 심판의 도끼는 3급 이상 넣을 수 있고. 자, 일단은 차곡차곡 해볼게요. 자, 1렙짜리 넣었어. 그죠? 그 다음에 2렙짜리 넣었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3렙짜리 넣어요. 자, 분배를 한번 해볼까요? 그냥 2급, 3급, 4급, 요렇게. 2급, 3급, 4급. 어쨌든 한 8천만 정도 올랐네요. 8천만. 8천만 정도 올랐어요. 저걸 이렇게 분배를 하시면 됩니다. 방금처럼. 그래도 신수 한번 볼까요? 토템. 그래요. 5성, 5성. 6성, 6성, 5성, 5성, 5성. 요것도 이제 융합석을 뭐 괜찮게 많이 먹으신 거예요. 그죠? 장비만 이렇게 합성을 해주신 것 같아요. 맞죠?
장비만 계속 합성을 하시다 보니까 지금 돌파가 아무것도 안돼 있어요. 이 돌파만 다 해도, 어이구, 지금 전투력이 올라갈 게 마운에서 좀 많이 있죠? 딱 보이죠? 자, 그 다음에, 뭐 이거는 다 만땅일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게임아, 저거는 그냥 포기하면 돼. 무관은 그냥 포기하면 돼. 저건 일단 포기하면 되고. 불꽃은 제가 또 기도로 그 좋은 기억이 있죠, 그죠? 생각해보니까. 자, 고급. 자, 최고급.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됐어. 번쩍 하나만 나와도 뭐 저는 뭐 성공이라고 봅니다. 뭐 그게 뭐 쓰레기라도 번쩍 하나만 나와도. 자, 고급 하나, 고급 두 개. 자, 최고급 하나, 고급 하나. 최고급 두 개까지만 해줘. 그렇지. 자, 이것까지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하죠. 한 번만 더. 그렇지. 최고급 세 개. 자,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됐어요. 여기까지만. 최고급 세 개면 됐어요. 여기서 번쩍 하나 나오겠지. 하나 나옵니다. 자, 그랜드 장비 좋습니다. 그랜드 장비 굉장히, 굉장히 꿀템이에요. 자, 지금, 예, 빨간 론도 나왔죠, 그죠? 굉장히 꿀템이었어요. 그래요. 동성님, 요거 제가 마무리할까요? 일단은 요렇게 하셨어요. 뭐, 제가 일부러 오픈을 안 했습니다. 이게 또 마지막 날, 요거 이제 소비 랭킹 좀, 이거 정보를 알면은 요것만, 저는 지금 캐평을 하고 있고, 과금을 못하는 상태고, 역전당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제가 제일 신경 쓴 부분이 이겁니다. 오늘 소비 랭킹 절대 클릭하지 마자, 말자. 이거였어요. 자, 여기서 선택을 하는 거겠죠. 그러면, 일단은 공평이 557억, 생평이 273억. 뭐, 세팅, 뭐, 다잘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일부러 공격강도 맞추신 거예요? 다 피해 추가, 회심 확률, 회심 저항, 공격강도를 맞추셨는데? 일부러 이러신 거예요? 아, 역시. 그냥 빠따를 좋아하시는 거야. 다 그냥 공격강도로 맞추신 거예요. 그런 이런 또 어이구 잠깐만 아니 빨간색도 설마 와 뭐야 아니 이거 알바 쓴거 아니에요 이거 언제 이걸 이렇게 맞춰 와 진짜 공격에 대한 굉장히 그런 그 뭐라 해야 되지 그런 전투력이 느껴져요 야 이거를 다 이렇게 공격 강도로 맞추셨어 와 아니, 그러니까요. 열반도, 3급, 2급, 3급, 2급, 1급, 여기까지 이제 3급, 2급, 이렇게 있으시네. 암튼, 예, 오늘 개평은 이렇게 마치고, 그래요. 1668석. 통합서버 1등, 원정 1등, 마동석님. 캐평을 마칠게요. 캐릭을 맡겨주셔서 감사하시고요. 자. 뭔가 이렇게 아쉽죠? 조금 뭔가 아쉽네. 어쨌든, 예. 캐평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